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랑에 맞았는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이펙터 아처 클린. 네, 저희 표정 이미 밝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아처를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펙터를 만드는 제작에 참여하다 보니까. 네. 한 회로를 만드는데 굉장한 그렇죠. 에너지가 소모가 연구, 되고 그렇죠. 연구가 들어가고 그 회로가 하나가 정말 제대로 좋은 게 나오면요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페달 하나가 좋은 게 나오면 근데 그게 이제 컨셉에 따라 좀 달리긴 그렇죠. 해요. 예. 예를 들면 뭐 808 계열이냐 클론적이냐 뭐 이런 거에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클론 계열로 가게 되면 좋은 프리까지 완성이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아처의 요 부스터 개념으로 뭔가 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드리자면 전설의 오버드라이브 페달인 클론 센타우를 복각하며 탁월한 사운드와 컴팩트한 사이즈로 수많은 연주자들을 감동시켰던 아처와 아처 아이콘의 후속작이라고 합니다. 이 아처 클린은 클론 센타우르의 클린 부스트 사이드를 완벽하게 복원한 페달로서 단단하고 힘있는 미들렌즈가 특징입니다. 제가 아까 저희가 아처랑 아처 아이콘 처음에 초반에 제가 기억하기로 뭐 9점대, 8.5대 이렇게 줬거든요. 지금 나왔으면 좀 더 어떻게 높은 점수를 받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한테 좋은 평을 받았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그때 아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처 클린 그랬을 때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싶었었는데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서 영상을 제공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놀랍게도 이펙터를 켰는데 켰을 때랑 껐을 때랑 사운드가 똑같은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착색 없이 완전히 100% 완벽한 클린 부스터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주겠다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어떠한 너네들이 뭘 갖다 줘도 어떠한 착색감 없이 아주 깔끔하게 그쵸. 퓨어하게 올려버리겠다. 부스트만 시켜주겠다. 미들레인지만 뚱뚱하게 만들어줄게. 그거가 확 느껴지면서 소름이 순간 돋았었거든요. 오늘도 그런 느낌을 전달해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처클린은 유명한 클론 센타우르의 회로들을 기반으로 설계하였고요. 아이코닉 다이오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개인량은 거의 없지만 클린 부스트에 집중해서 클론 특유의 미들레인지를 완벽하게 재현했다라고 합니다. 제 예상이 맞네요.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전용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웃풋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을 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들을 조절을 하고요. 컬러 기타 톤의 단단한 미들레인지 사운드를 더합니다. 네. 굉장히 직관적이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네. 걸려있어. 어쩐지. 다시 할게요. 네. 클린 사운드. 네.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거는 여기서 리뷰 종료해도 될 정도. 확실하네.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클린 사운드를 또 들어보고 하나씩 비교를 또 해드릴게요. 일단 다시 닫겠습니다. 일단 다시 클린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만들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그 MXR에서 나왔던 마이크로 앰프라는 노브 하나 달린 다 있었거든요. 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이 자꾸 그 생각이 나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정말 엄청 성장했네요. 그때는 그거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그렇게요. 얘는 이제 기타 그 본연의 사운드를 그대로 고스란히 부스팅 해주는 것 같아서. RC 부스터가 그래도 나름 많은 위치를 그 이때까지 지켜왔었고, 그 외에도 이제 좋은 클램프 부스터들이 많았죠. 많았지만 사실 용도를 제대로 파악 못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클린 부스터 개념으로 있었던, 뭐 대표적으로 티미 같은 거. 네? 이제 뭐 티미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에서 떴던 이유가 마샬 크런치 사운드, 이제 크랭크업 되는 그쵸. 사운드에서 그걸 보태가지고 그거를 장렬하게 빵 튀기는 이 용도로 사실 개발된 페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그걸 가지고 클램 부스터인 줄 알고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다가 어쨌든 음악 성향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이제 사람들이 안 찾는 페달이 됐고, 근데 이제 뭐 그 외에 뭐 또 RC 뭐 EP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정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이렇게 깨끗하게 올라갔던 강력하네요. 페달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착색감을 가지고 가면서 좋게 만든다, 뭔가 힘있게 만든다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리 그냥 그대로 좀 올라가면서 부족한 그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제 큰 어떤 하나 형상이 있다고 상상을 했을 때 거기에 작은 구멍들이 생기면서 커졌는데, 그 구멍들 다 메꿔서 순수 밀도로 만들어 버리는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약간 요즘에 이 착색하면서 원하는 부분을 컷하고 부스팅 해주는 거는 컴프한테 내주고 이제는 완전히 요즘 워낙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진정한,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진정한 클린 부스트가 아닌가. 제가 드라이브에다가 한번 부스팅을 걸어볼게요. 네. 나인입니다. 네. 나인이 좋아졌어. 이렇게 깨끗하게 그렇죠. 올라가네.
아처라는 이름을 달고 대여 6개 더 나와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이렇게 퓨어할 수가 있을까요? 네, 완성도 높은 클린 부스터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측 씨께서 아처 클린을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줄평.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처음인 것 네. 같은데, 정말 이 아처 시리즈가 제1호켓의 메인일 수밖에 없고, 그쵸. 그 정말 잘 만들어진 회로가 또 하나의 이런 명페달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직접 와서 쳐보시기를 꼭 권장드립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당신의 사운드를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부족한 부분을 가장 쉽게 채워줄 수 있는 이펙터다. 이펙터라기보단 이펙터란 말이 잘안 어울려요. 부스터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초반에 아처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 사과드리면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아처와 아처 아이콘을 뛰어넘는 제품이다라고도 생각을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메인 드라이브들이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 사운드를 좀더 단단하게 뚠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솔루션이 아닌가라고 정말 생각을 두 가지로 딱쓸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너무 크게 쓸수 있는 게 프리로 그냥 단단하게 밟아서 그냥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거나 기타 솔로가 튀어나올 때 그쵸. 그냥 퓨어 그냥 깨끗하게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서 소리는 앞으로 빵 치고 나오게. 정말 좋은 페달이네요. 점수 한번. 네.
하나 둘 셋. 9.5, 9.5.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가네요. 만점을 받아가네요. 저희 솔직히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면 좋아요. 이펙터들이 진짜 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다 잘 만들고 점수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건의할 거예요. 저는 점수 주지 말자 이제는. 표정으로 다 드러나는데 뭘 점수를 주고 앉았냐. 근데 진짜로 잘 만든 페달이고 너무 힘드네요. 점수를 짜게 줄라 그래도 짜게 줄 수도 없고. 약간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주긴다기보다는 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점수제를 통해서 뭐 나중에 왕정왕전도 만들고 그쵸? 뭐 그러는데 그거 점수제보다 책갈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페달 오늘 책갈피 주나요? 그러니까 내 장바구니 담나요? 약간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책갈피를 받은 친구들을 나중에 특집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아서. 정말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정도. 오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페달 현영님 책갈피에 꽂히나요? 예, 꽂힙니다. 저도 꽂힙니다. 요 정도. 뭐 저희 충분히 인원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은총 씨랑 얘기했던 부분도 저희가 점수를 정말 높게 줬던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 팩터들을 한 번씩 다 모아서 냅다 그것만 연주하는 날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분이 너무 좋아졌던 시간이고 정말 멋진 이펙터를 만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